안녕하세요. 저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네요. 여기 신청서부터 작성해주세요. 근데 이사하기 전에 주소도 적어야 되나요? 아, 여기 위쪽에는 이사하기 전에 주소랑 세대주 적어주시고요. 아래쪽에는 이사하는 곳 주소 적어주시는데 도로명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도로명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하시고 이사하시는 건가요? 아, 네. 저 개강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임대차 계약했어요. 아, 그럼 혹시 임대차 신고랑 확정일자 받으셨나요? 확정일자요? 네. 저그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월세나 전세 세입자의 경우 계약 후한달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하세요. 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바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요즘 개강을 앞두고 주민센터에 찾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신고는 정부 24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전월세 사기 불안하시죠? 이럴 땐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대요. 성북구청 블로그에 전세 사기 검색하시고 많이 이용하세요. 아시겠죠?